영상 보시기 전 잠깐! 11월은 너울 채널 깜짝 인기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 통해 7분에게 기프트카드 10만원을 선물드립니다! 돌아온 노래 허기허기 타임! 오늘의 꽃은 무엇? 이번에 허기허기 공식 굿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야, 보면은 티셔츠하고 후드티 등등 여러 개 팔던데, 아니 티셔츠 상당히 이쁘던데요? 아 물론 이상한 것도 좀 섞여있지만 말이죠. 이 구매 버튼 누르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국도 배송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너 오늘 이 녀석아 갑자기 굿즈 뭐냐. 아 우리 형님들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이 사이트 이름이 store.poppyplaytime.co.com인데요 여긴 아주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만약 앞에 있는 store.을 빼면은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로 넘어가진다는 거. 자 지금 보면 웬 검은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 조금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플레이타임 공장에 감시 카메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처음 손바닥 얹고 들어오는 중앙이 있고 같은데 아 지금 딱 봐도 큰일 났어. 허기허기 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지금 왼쪽 타이머가 저희 시간대랑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시간으로 나오는 감시 카메라라는 건데 허기허기 형이 이미 죽었다는 걸 의미할지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우리를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면 상당히 섬뜩하구만요. 근데 지금 카메라 1번이라도 있는 거 알죠? 여기 카메라 더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짠! 8번 카메라. 여기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여긴 허기허기가 마탱이 간 그곳인데 계속 지켜봤지만 아직은 뭔가 특별한 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남은 한 카메라는 붉은 꽃 앞에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카메라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게임의 시작이 빨간 꽃을 목적지로 세팅해놓은 이상에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란 건 당연한 수승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반복되는 화면이 나오지만 혹시 알아요? 뭔가 다른 침입자의 정체가 나올지 아니면 챕터2의 떡밥이 등장할지 말이죠. 오른쪽에 PCVSS라고 되어있는 글자는 플레이타임 코퍼레이션 비디오 시큐리티 시스템 뭐 이런 느낌의 약자 아닐까요? 당장에는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없었지만 개발자형들 아 이런 식으로 떡밥을 뿌린 이상에 절대로 이 감시 카메라는 간과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휴 뭐가 나올지 벌써부터 겁나는구만. 자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허기허기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굿바이.